강력한 펀치로 급등하는 종목을 잡아보는 강현균의 펀치라인. 오늘도 MBN 골드 강현균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현균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소개한 이수페타시스 다층 기판 기업 리뷰부터 해볼게요. 최고 수익률은 3%를 기록했어요. 다만 오늘 하락하면서 매수가 3만 9천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세운 전략대로라면 지금도 추가 매수가 가능한 위치거든요. 오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전일 미국 증시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올랐지만 나머지 엔비디아가 한 2.5%, 거의 3%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면서 빅테크가 좀 안 좋아지고 반도체가 좀 좋지 않은 모습,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그 분위기가 국내까지 연동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종목들이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한데 오늘 이스페타시스가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이스페타시스의 PCB 위로 여러 층을 쌓고 하는 MLB가 주력 제품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AI, 빅테크 쪽에서 AI 쪽이 그런 시장이 가속화될수록 더 필요하다. 그래서 주요 고객사가 구글이고 엔비디아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플러스 전환까지 가속됩니다. 근데 지금 시장 자체가 조금 하락하다 보니까 좀 약간 지금 하락하면서 매수가 아래로 내려온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만 9천 원 이하에서 매수해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 3만 8천 500원 정도 구간에서는 정말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국내에서 유일하고 세계에서 3위인 MLB 시장의 강자라고 해서 이스페타시스를 매수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수페타시스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의 하락은 반도체 투심이 조금은 위축됐기 때문이고 펀더멘탈은 견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3만 9천 원 아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펀치라인 종목도 만나봐야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오늘 제가 펀치라인 종목으로 픽한 기업은 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BTS, 그리고 르세라핌, 뉴진스 등을 보유하고 있는 엔터 기업입니다. 최근에 새 걸그룹 아일릿 데뷔를 앞두고 있고요. 업계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사는 금일 세계 최대 음원 기업인 유니버셜 뮤직그룹과 음반 음원 독점 유통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공시 소식이 나오면서 6%, 뭐 7% 급등을 하고 지금 현재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자리가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두 달 후부터는 BTS의 멤버인 진부터 시작해서 여러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전역을 하기 때문에 25년도에는 완전체인 BTS를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하이브에 주목한 이유는 방시혁 의장이 빅히트, 그러니까 하이브의 전 이름이죠. 빅히트, 하이브를 상장시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엔터 회사로 보지 말고 플랫폼 회사로 봐달라는 말씀을 했었죠. 그 말은 앞으로 그 위버스라는 플랫폼으로 빅히트가 하이브가 커지겠다. 우리는 이쪽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밸류의 산정을 엔터의 업종이 아니라 플랫폼 업종으로 본다면 지금 자리는 밸류가 너무 낮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권해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네, 하이브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는 건 아무래도 유니버셜 스튜디오 그룹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는 BTS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또 전역한다는 점도 큰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상승 이후에 약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노란색 구간, 여기 22만 3천 원 이하부터 21만 5천 원 사이에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이걸 주봉 캔들로 보게 되면은 상승하기 전 하락 구간인, 바닥 구간이 18만 원 이탈시 손절, 목표가는 26만 원까지 최근에 보였던 고점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에 대한 목표가 16만 원입니다. 16만 원을 달성하면 저희가 16% 수익을 누릴 수가 있고요. 26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원입니다. 매수가는 22만 3천 원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현균 매니저의 펀치라인 종목 하이브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 더 강력한 한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어서 2위 주제도 확인해 보시죠.